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네네네. 보내주고 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었죠. 고맙잖아요. 그렇죠. 너와 같이 달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달리는 거 아닌데. 네. 난 앉아 있는데. 대표팀에 네. 또 다른 전사가 네. 있는지 몰랐는데. 네. 그래서 매번 이제 경기 나갈 때마다 오늘도 너와 함께 달려라고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달리려. 네, 사실 많이 감동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그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확대를 해서 이제 그렇죠. 기사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전혀 포착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네.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제가 되려 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. 네. 제 대표팀 선수들에게나 아니면 성령 선수에게 제가 되려 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. 어쨌든 그 그래. 논란의 경기가 있었던 날 밤 네. 네. 마침 두 분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혀서 열애 사실이 됐잖아요. 네네네. 카타르전이 끝났어요. 네네. 이제 다음 날 오전에 성현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어야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만날 시간이라고는 없죠. 그때 타이밍밖에 없더라고요. 연락이 왔어요. 어디로 와라, 어떤 장소로 와라. 그래서 제 생각엔 분명히 기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더니 와야 된다, 강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가 도와줘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. 근데 전 뒷좌석에 이렇게 누웠죠. 왜냐면 기자분들이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 세 대가 기다리고 있고 성룡 선수는 스포츠카 두 대가 따라붙었고 총 다섯 대가 따라붙었더라고요. 차도 좋은 거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예, 따라가야 돼요. 예, 그래서 알았죠. 이제 우리는 기사가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차피 서로 상의하에 공개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상황에서 이제 성현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오라고 했었나 알겠더라고요.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실은 그날. 아 그날. 그래서 그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놈의 HJ와 그놈의 HJ와 SY를 놓고 꽃과 이제 뭐 사랑해 네네. 이런 것을 촛불로 쫙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트 안에 들어 꽃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올 수도 없고. 친구들이랑 그거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. 근데 알아서 안 할 수가 없죠. 네네네. 이렇게 팀에서 휴가를 한번 줬었대요. 그때 저를 만나러 한 1시간 정도 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이벤트를 꾸미느라고 그랬었던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 왔으면 어떻겠어요?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. 예. 거기서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, 계속. 예예. 그래서 꽃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. 근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한국에 없어서 못 챙겨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외로워서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다고. 그 멘트가 장난이 아니네. 야, 어린 나이야. 선수야. 축구 선수죠. 선수죠. 축구 선수죠. 선수니까. 네,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그래요.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꽃 말고 딴 것도 없었어요? 뭐 이렇게 뭐, 껴주는 뭐, 그런 뭐, 거 없었어요? 반지라든지 뭐 이렇게. 시계 하나 해주더라고요. 시계. 정식으로 그런 프로포즈를 네. 그날 받은 거예요? 네, 저는 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세미 프로포즈다. 아, 세미 프로포즈. 또 하려고 또 하려고. 야. 근데 그 이후에 기별은 없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요. 아, 난 프로포즈 못 받았는데. 저번에 내가 조그맣게 세미 프로포즈 했는데 은근히 프로포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내가 세미랑 얘기를 했으니. 거대하게 뭘 해주진 못하지만 그냥 이것만 꼭 해주고 싶었어. 우리가 서로 연애하면서 뭐 편지 몇 번 주고 받았지만 너한테 내 마음을 좀 적어봤는데 이게 결혼 전에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. 야, 또 정신 나와. 네. 아, 떨리네. 울지 마. 오.
사랑하는 혜진이에게 항상 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자기야. 이렇게 글로 자기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참 쑥스럽네요.